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요 정말로 무서운 공포 영상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틱톡 공포 영상,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벌써부터 겨드랑이에서 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데요. 솔직히 보기 싫지만 우리 호지의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첫 번째 영상인데 뭐야? 도어 오픈 바이. 뭐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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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door just fucking open by itself. 뭐야? That door just fucking open by itself. 와, 근데 만약에 나도 저렇게 약간 무서운 곳에 갔는데 이렇게 저절로 문이 열리면은 대체 무슨 기분일까? 닫히는 것도 아니고 열리는 거야. 저절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뭐야? 인형인. 오, 뭐야? 어. 어, 갑자기 방금 어떤 손이 인형을 가져갔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대체 아까 그 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인형을 가져간 손. 귀신일까요? 자, 문을 따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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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문을 여는데 뭐야? 밖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돼? 어머! 갑자기 서랍도 막 닫혔다 열다 닫혔다 열다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계속 열고 그 다음엔 서랍이 이러는데 밖에 아무도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칠판에 있었는데요. 귀신이 카메라에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어? 방금 그 검정 색깔 말하는 건가? 자, 그 다음 영상입니다. 어머, 어머. 뭐가 막 혼자 움직여?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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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물병이 혼자 움직이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와, 살다, 살다. 물병이 이렇게 막 혼자 돌다가 서는 거네, 진짜. 처음 보네요. 자, 이번엔 뭐죠? 이번에도 귀신이 카메라에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도로 위에 검은색 그림자가 막 혼자 움직입니다. 와, 진짜 귀신일까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고 지금 카메라에만 촬영이 된 것 같은데요. 역시 이 카메라는 아주 무서운 물건입니다. 귀신을 찍잖아요, 귀신은. 자, 이번에도 귀신이 찍혔다고 하는데, 어? 어머! 지금 거울에 사람 얼굴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거는 보통 이게 두 명이 있을 때만 인식이 되는 건데, 혼자 있는데 인식이 돼요. 지금 님 옆에 귀신이 있는 건데, 이렇게 천하태평 하시면 됩니까? 도망가셔야죠. 뭐야? 이번에 UFO가 촬영됐다고? 저게 UFO야? 에이, 저건 UFO 아니겠지. 말이 되냐? CG 아니야? 드론이나? 아, 솔직히 이거 에바야. 아니, 님들은 세상에 UFO가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안 믿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UFO가 있었으면 벌써 잡혀가지고 개조당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형의 머리가 혼자 움직였다고 하는데. 자, 이번엔 뭐죠? 다리를 꼬아서 앉아있는데요. 뭐야? 당나귀 인형이야? 뭔데 이거? 어? 약간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당나귀 인형이?
어? 에이, 이거 이렇게 카메라가 돌릴 때 누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아니야? 내 DJ 왜 이렇게 무서워? 야, 왜 그래? 얘 그 슈렉 그 인형 아니냐? 아, 이거는 약간 좀 주장 느낌이 나네요. 자, 이번에 빅풋이 카메라에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 나는 근데 솔직히 이 빅풋이라는 게, 아, 빅풋 실제로 존재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제가 이거 관련돼서 영상도 많이 찍었었고, 심지어 GT4에서도 이제 빅풋이 난타한다고 해가지고 찾아봤었는데 없었거든요? 그만큼 빅풋에 대해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 빅풋이 진짜로 존재할까요? 저는 뭔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호지 친구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야? 자, 어린아이가 식탁에서 맛있는 거를 먹고 있는데 귀신이 촬영됐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셨나요? 자, 이번에 뭐죠? 아까 그 인형인데? 아, 아씨! 깜짝이야. 아까 또 그 인형이네? 아니, 아, 이거 만드신 분 좀. 약간 레전드인데? 아,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도라이당. 뭐야? 어머, 계속 움직여요 그네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마침 우리 집 문이 계속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하고 무서운 영상들을 봤는데요, 우리 호지의 친구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무서웠나요? 그리고 귀신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진짜 요즘에 공포 영상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귀신이 내 어깨에 사는 것 같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만약에 귀신을 볼 줄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어깨에 지금 귀신이 있나요? 있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재미있는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